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 분배와 도피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금 과정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치고 요단강 이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게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기업으로 열두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그런 이제 안전지대 이 도망하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 개를 지정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지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한번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좀 더 그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그러죠. 예, 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민수기 34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고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어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뭐가 되리라요?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가나안 사방에 있는 또한 그런 지경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땅의 그럼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게 이제 민수기 34장 3절부터 12절까지 동으로는 어디, 서로는 어디, 남으로는 북으로는 쭉 경계가 나오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전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다 이렇게 도마다 이 경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신 이 기업이 이제 그 땅의 전체 경계가 있고 각 지파마다 또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똑같이 살지만 어디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도 이제 열두 그런 지파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런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땅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개인의 소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 땅은 내가 가지고 그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런 것을 잘 몰랐을 때 이 기업은 팔 수가 없고 팔아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파에게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지파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네가 있는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라. 내게 주라고.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주든지 네가 원하면 돈을 주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때? 나봇이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래. 그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왜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뭐 이건 기업을 주신 것을 이걸 절대로 이 다른 지파에게 옮기거나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니 왕이 주라는데 왜 이걸 안 주고 더 좋은 걸 주겠다는데 야 좀 이게 이상하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봇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왕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해가지고 결국에 나쁜 그 왕비가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받는. 나봇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들일 때 개인의 소유, 사유지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땅의 주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원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겠지만 거기에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한번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원래 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지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땅인데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서 이제 여기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을 점령을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물이 많고 또 초목이 무성하고 굉장히 여기는 그 살기가 보니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서 기업을 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이제 한 또 반지파는 이쪽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살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기업을 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원래는 이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셀 지파, 납달리 단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또 므낫세 반지파 쭉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또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데 여기 지중해 있는 쪽으로는 어디까지, 이쪽은 어디까지 이런 경계가 이제 거기에 민수기 34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경계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 3번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어떤 곳인가? 먼저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갔더니 하나님이 그 하란 땅에 살고 있던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그 땅에 다른 민족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400년이 지나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40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신 땅이에요?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약속해 주신 그런 땅.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꾸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그렇죠. 여기 보면 이 땅은 어때? 광대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적과 꾸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광대하니까 넓은 것이죠. 또 아름다운 땅이라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원래 이제 유프라데스 강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메소보타미아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예, 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데인데 여기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됐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잖아. 그럼 여기는 메소포타미아는 어때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거기에 물이 많고 비옥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 있는 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온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면 정말로 적과 꿀이온 땅이에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데 하나님 저 못하겠어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 놀라운 약속으로 하나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걸 진짜 좋은 걸 받을 수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각종 자원이 풍부한 그런 땅,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땅,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땅이며 그리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최상의 가장 좋은 그런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은 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모든 필요한 것이 거기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죠.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기업이었잖아요. 그들에게. 근데 우리 신약 시대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물론 이제 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감춰져 있는 것이 이 예수 안에 놀라운 축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업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듯이 오늘날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업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어때요?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려요.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막 이런 불행한 일이 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좀 힘들다고 어디 모압으로 가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나?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다 힘든 일이 생겨. 더 큰 어려움이 생겨.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나오미가 어때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게 되고 가문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 이런 역사예요. 우리도 세상에 갔다가 어떤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님께로 가냐고 나 못 간다고 창피해서 못 간다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계속 힘든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어도
천부여 의지 없 범죄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들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지파만이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가? 거기 민수기 34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은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사진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기에서 기업을 주지 말래요. 아홉 지파 반만 주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이 기업을 아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겠어요. 우리는 가서 피 흘리기 싫어요. 여기가 좆싸우니 그리고 여기서 있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이 시온왕 바사나 옥과 아모리왕을 죽여가지고 여기를 빼앗아서 점령했던 이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들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수요가 많습니다. 여기는 목축하기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여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그것은 우리가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발을 걸치고 신앙 사는 사람. 이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 보면 있잖아요. 교회 안에 푹 들어야 되는데 교회 그 사이드에서 있잖아. 교회 가에서 빙빙 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면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한 축복과 그런 것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은 여기서 기업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제외하고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라 그랬어요. 그럼 이 기업 분배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뭔가? 거기 한번 같이 1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집,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이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배필이 될 만한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얻으려면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간 것처럼 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처럼 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이삭을 바치라는 거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거기 처음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예비한 길로 인도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말씀에 쫓아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택한 백성을 위해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거기 우리 에베소 신약 성경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기업에 뭐가 되게요? 보증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야 이런 하나님의 후사야 그것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예비해놓은 것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어떻게 했어요? 예.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예. 반지파예요. 이제 2분의 1. 이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뭘 주지 말아라? 기업을 주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주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이 반지파는 여기서 기업을 얻었으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는 기업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해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자만 뭘 얻는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 안에. 근데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땅 안에서는 기업을 얻지 못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그 그림 보면 이렇게 교회 밖에서 이거 하나님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인데 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업을 그 밖에 있으면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맡기신다는 것이다 그랬는데 구약시대에는 기업을 주실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주실 때요 사람의 숫자를 그 사람의 숫자를 봐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은 지파에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줄 때 그 사람의 숫자대로, 그러니까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기업으로,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는 축복을 주실 때는 그러면 무엇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냐? 사람의 숫자를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여러분 축복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은 하나의 그림이고 신약은 실제인데, 신약시대에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그릇의 분량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막 축복을 막 많이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고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이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인의 그릇의 분량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내게 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큰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적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넓히고 내 인격도 다듬고 더 여러분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6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할 성읍과 들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레인에게 하나님께서 성읍과 들을 주라고 해서, 거기 35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성읍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제가 조금 이게 지금 좀 저게 너무 부셔가지고 그런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기업을 줬잖아요. 예, 각 그 지파마다 레인들에게 4개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48개 성읍을 하나님이 다 그 각 지파에서 분배받은 걸 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이제 제사장 그룹이 있고 또 일반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얻은 기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고, 또 그들은 생활할 때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바친 그 십일조와 그리고 그들이 갖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린 그런 재물, 이런 걸 가지고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다른 건 너희들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십일조와 백성이 바친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준 성읍에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레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돼. 가서 그들이 양키고 속히고 또 여러분 막 농사 짓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전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거할 성읍과 이런 그 살 수 있는 거처를 줘가지고 십일조를 바쳐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오직 주의 일에만,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보면 가끔 이제 요즘 목회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나 이것은 저는 볼 때는 뭐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 성경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즘은 교회가 개척해도 안 되고 힘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어떻게 택시 운전하면서 하시고 또 사모님들이 가서 막 어디 봉사하고 일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주일을 전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심지어 보면 어떻게 이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공개하는 것과 이런 뭐 재정관리와 이런 것에 막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안수집사 7명을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이 네 가지였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7명을 택해가지고 안수해서 최초의 안수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이런 재정출납과 구제하고 이런 것들은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오직 막 전에는 막 재정관리 뭐 구제하고 이런 거 신경 쓰다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근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유대인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복종하고 교회는 더 엄청나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저한테도 막 가끔 그런 분들이 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들 막 뭐 하는데 목사님도 좀 이름만 올려놓으세요 막 이런 유혹을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예. 근데 제가 전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거기다만 내가 모든 나의 모든 그런 관심과 내 모든 것을 쏟아도 부족한데 다른 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산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라 하면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념을. 그래야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레인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막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아유 뭐예요? 소 밥 줘야 될 시간 됐네 하고 뭐 일하다 있잖아요. 기도하다 아이고 양 이게 풀 먹이고 물 먹이러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직 주의 일에 전념하고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 종들도 이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잘못하면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구별해 놓은 이 사람들은 주일만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레인들을 근데 레인들의 성읍을 각 지파 안에 흩어놓은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보면 이제 열세 지파가 됐어요. 레이 지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이 레이 지파는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성막, 나중에는 이제 성전인데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죠. 예. 그런데도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는 레이 지파를 빼고도 열두 지파예요. 왜 열두 지파인지 아시죠? 왜 열두 지파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뭐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는 이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주의 손주.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도표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므낫세가 나오는데 므낫세는 원래 누구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도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 그런데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에게. 원래 이 루벤이 장자였는데 자기 서모를 범해가지고 장자권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 집파란 말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란 대신에 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죠. 이걸 이제 두 집파를 두 손주를 아들로 삼아가지고 집파를 만들어서 이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각 이제 지금 그 집파들 안에 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이렇게 루벤 집파, 갓 집파, 므낫세 집파 쭉 아셀, 납달리, 단 뭐 쭉 이렇게 스불론, 이삭을 막 이런 집파들 있잖아요.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몬 이런 열두 집파가 쭉 나오는데 레위 집파를 빼고도 여기 보니까 몇 집파예요? 열두 집파. 그러잖아요. 레위 집파를 빼고도 열두 집파. 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집파가 있으니까 열두.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시몬 땅에, 유다 땅에, 에브라임 땅에, 루벤 땅에 쭉 전부 이스라엘 열두 집파 살고 있는 곳에다가 성읍들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 레인들이 흩어져 살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여기 모든 땅에서 여기 만약에 에루살렘이 있는데 다른 그림 에루살렘이 있는 거 나온 거 있는가요? 그 오늘 얘는 여기만 있다고 해봐. 여기만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각 지파에 흩어지지 않고 여기만 살고 있으면은 이 레인들이 가서 여기 가서 가르치고 저기 가서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만 살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흩어져가지고 살면서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다 흩어서 놓은 거예요. 다 흩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들이 인간적인 그런 거로 보면 조금 하나님의 축복을 특권을 누리고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좋지만 또 한편은 어떻게 자기 민족이 다 흩어져 자기 지파 흩어져 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인정이나 육정이나 이런 것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안에 전부 다 기업을 거기다 성읍을 주고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한 것은 이들을 말씀을 전부 흩어져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 오늘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피성. 예,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도피성이란 걸 만들. 거리 도망하여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는 곳을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도망하고 피하여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안전지대. 죄인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자, 민수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한번 그 도피성 나온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이사갈 또 여기 이제 므낫세에서 반지파는 또 이쪽에 있죠.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도 여기하고 이제 이쪽에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있는데 이렇게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여기다가 벳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바산 골란 이 세 곳에 이 빨간 게 이거 여기다가 도피성을 만들으래.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 여기에 이 게데스라는 곳에,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는 곳에다 세 곳에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이제 여기 살다가 어떻게 부지 중에 고의자,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는 절대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잡아내서 그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부지 중에, 아니 내가 막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뇌가 다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지 중에 사고로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고의성이 아니잖아요. 부지 중에 되는. 근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뭐야? 내가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여기 예은이를 이렇게 갖고 죽여서, 근데 예은이 아빠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이놈 해가지고 우리 딸을 죽였어 하고 있잖아요. 막 칼 갖고 쫓아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나는 걸리면 죽어요. 근데 내가 예은이를 고의로 죽이려고 안 했는데, 아니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은이 아빠한테 나는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 막 도망쳐야 돼. 어디로? 도피성으로. 이제 예은이 아빠는 고의성 있든 없든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 딸을 죽인 놈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하고 막 죽이려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살려면 어떻게 돼? 나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 그러면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복자, 보수자가 거기는 두루 올 수가 없어요. 왜? 다 성마다 뭐가 있어요? 성문 있잖아요. 성문이 탁 닫혀가지고 있는데 칼을 가지고 와봤자 예은이 아빠 못 들어와.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지금 이제 도피성은 바로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백성을 그런 죽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살인한 자로 살인한 자를 복수자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살인한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보세요. 이런 도피성을 안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잘못해서 죽였어도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수 갚는다 하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이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어요. 요단강 서편에 어떻게 돼요? 세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여섯 개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다 어떻게 했냐면 아주 길을 도피성까지는요 길을 쫙 오늘날만 고속도로를 다 내나 그리고 어디서 이제 반나절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도피성이 있도록 해. 왜? 너무 멀다 보면 가사가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피해서 자기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놓으셨다고. 만약에 여기서 사고를 나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쪽에는 없고 있잖아요. 여기로 가야 된다고 해봐.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 가다가 여기서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여기는 없고 이 요단강 동편에만 있다면 여기서 사고를 냈는데 여기 건너가려다 여기서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몰라요. 자, 거기 보면 근데 네.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제가 밑에 쪽인데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하면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오늘날 우리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은 멸망치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야 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피성입니다. 아멘. 예. 네. 자. 이게 근데 잘 안 지워집니다, 이게.
이 도피성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 주님이 도피성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이제 하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도피성이다. 교회가 도피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진짜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내 영혼이 살려면 어디? 예수님 안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피성은 여섯 개의 성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산 곤란을 기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길라라못은 영화롭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벳셀은 요새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게데스는 의롭다 거룩하게 한다는 그 다음에 세겜이란 뜻에는 어깨 힘이라는 그런 뜻 그 다음에 헤브론은 교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 이 도피성은 뭘 상징한다 했냐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어요. 예수 안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요새요 피난처가 되죠. 예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탄 원수마귀 세상으로 보호하는 요새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게데스가 의롭다는데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 다 의롭다. 너희가 성경을 율법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롭다는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은 어깨 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교제 교통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교제하고 예수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이 도피성을 보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우리는 여러분 어때? 예수 안에 지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했잖아요. 그러죠.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애표이며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올 때 어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으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얻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피성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한편으로는 이 도피성은 교회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들이 죄인이어도 이 도피성으로 돌아가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명과 그 다음에 이런 지형과 이런 것들 또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해바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해바다는 어때요? 물이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는데 바퀴만 하고 흘러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다는 말 그대로 무슨 바다? 죽음의 바다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고 그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이게 사해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갈릴리는 여기는 사해바다는 고기 하나도 못 살아. 그런데 갈릴리는 이걸 보면은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요단강으로 흘려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수많은 고기가 살고 번성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이게 뭐냐? 영적인 원리가 이게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흘려보내면 또 새로운 은혜가 계속 흘려내려와. 그런데 이 사회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줄 모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이런 은혜가 계속 넘치고 흘러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벳셀이라는 지명
이 길라라모, 바산골라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명, 지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 도피성을 만든 목적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부지 중에 실수한 그 살인자를 복수자의 손에서 보호하기 위한 거라겠죠. 그리고 살인한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피성의 숫자와 장소는 요단강 동편의 셋, 요단강 서편의 셋 이렇게 있죠. 여기 여러분 보니까 금방 이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가 보호를 받는 방법 나오는데, 거기 보면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이 어떻게 했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사고를 고해야 한다. 그렇죠.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를. 그럼 살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살인죄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려면 부지 중에 죽였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머뭇거리다가는 안 돼. 잡혀가서 죽을 수 있어요.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사고를, 자기가 그런 이런 실수하게 된 것을 고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그래야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머뭇거리고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하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나 뭐로 죽으면 어떻게 해? 이 사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죠. 자, 두 번째, 성읍의 장로들은 도피자를 받아들여 재판을 받거나 해방될 때까지 보호해 줘야 한다.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와서 성읍 그 성문에서 그래요. 아, 제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성문을 열어라. 그래, 성문을 딱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아. 보수자가 와도 절대 안 내줘. 네, 절대로 이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죄인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기 때문에 도피성 경내에만 살아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있잖아요. 아우, 자, 도피성 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이제 이 헤브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 자기, 여기 베냐민, 여기가 자기 땅이야. 근데 이리 지금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살고 이 헤브론에 있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유, 뭐, 친구도 보고 싶고, 막 가족도 보고 싶고 해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쓱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수자의 손에 죽든지 어떤, 이건 보호를 못 받아.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아무도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원수나 아니면 보복자의 손에서나 이런 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보호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 말하면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아멘? 근데 신앙생활 난 너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아,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 밖으로 가, 그냥 세상으로, 주님 밖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 아멘? 그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냥 보호를 받아. 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세상으로 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영혼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도피성 안에 사는 죄인은 그 당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해방되어 자기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민수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 이 사람은 재판을 받은지 모르니까 부지중에 했어.
고위성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보내.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살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보호를 받도록. 언제까지? 그 기름 부음을 그때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거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거기 보호를 받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때는 그 보호자의 손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인 사람도 책임이 없고. 그러니까 절대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이 살인자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자, 28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근데 뭐라고요? 도피성에서 나와도 이제는 그때는 보복자가 못 죽여. 법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오면은 죽일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면은 그 사람은 해방이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제는 아무도 절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대제사장이셔.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며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공로로 말해 죄로부터 자유,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유, 구약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구약시대보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 다시 봐요. 여기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아니 대제사장이 좀 젊었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못 돌아갈 수 있어. 그러죠? 근데 계속 그러면 친구나 고향이나 사랑하는 사람 품으로 못 돌아가고 여기서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서는 자유야. 이 안에서는 보호받고 모든 게 다 이런 게 돼. 여기서 살 때 그거 다 공급을 받아. 여기서 이 도피성 안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유함은 없어. 나갈 수 없어요. 구약의 성도,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신약에 우리는 예수를 믿은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만약 구약시대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막 목포가 도피성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저기 나주나 해남이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인데 막 이리 도망쳐 와야 되겠죠. 그 여기 있다가 어때요? 절대 이 밖으로 못 나가. 근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자, 오늘날 4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어디가 죄인의 도피성이라고 했어요? 첫째 어디? 예수님. 두 번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들이 살려면은 죄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 신약에는 교회가 도피성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 죄 삭선 사망을 죽어야 되는 죄인의 여러분 도피성입니다. 자,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아멘.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죄를 지었어요. 살인죄. 그러면 살인죄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사람도 이제 죽임을 당해야 돼. 죽임을. 근데 살려면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치라고요?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되죠. 근데 도피성으로 도망치는데 도피성 성문에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뭐를 하라고 했어? 자기의 죄를 고하라 그랬죠. 고하라. 그럼 우리가 죄인이 죄사슨 사망인데 죽임을 당하자고 멸망치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에게로 가서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살인자가 말해 성문에 가서 자기 죄를 고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호를 받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보호받지 못해. 우리도 죄삭은 사망이니까 멸망하고 사망을 당하게 됐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죄인이와 싸우니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보면 똑같아,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 자,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했어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렇죠?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살고,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죠. 우리는 예수 안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거의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 떠나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 밖으로 나가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보호받지 못해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해 그리고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된다? 예수 안에 또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정말 가슴으로 확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있잖아요. 뭐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 응? 여러분 보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 서울 경기 수도권은 어때요? 지금 1년 반 동안 작년 2월 달부터 올해 지금 8월 달까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거의 다 비대면이요. 그 뭐 교회 가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 신앙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도피성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 교회 밖에서 이게 비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겠죠.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막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 막 언론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막 방송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것처럼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내 육신의 생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뭐 교회 와서 걸리는 것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자, 4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왜 죄와 사망의 법에 세방되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도피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는다겠죠? 해방이 된다겠죠?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한번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막 복음성가 잘하죠. 예. 우리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막 그렇게 하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해방되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해방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